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야구장에 구두닦이 흑인 소년이 있었습니다. 허드렛 일을 하면서도 소년은 밝고 명랑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구두 닦고 가세요. 맑은 날씨처럼 아주 깨끗이 닦아드릴게요. 녀석 씩씩하기도 해라. 그럼 어디 한번 믿고 맡겨볼까? 손님을 대할 때도 웃는 얼굴, 일을 할 때도 환한 얼굴. 소년의 얼굴에서는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에게 아픔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풍족한 또래 아이들을 볼 때면 간혹 마음의 상처가 덧나곤 했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할까? 언제쯤 좋아질 수 있을지. 소년은 우울할 때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야구공은 답답한 가슴을 뻥 뚫어주는 좋은 치료액이었죠. 이야, 높다! 우와! 그래서 야구 해설가가 구두를 닦으러 왔을 때 소년은 궁금해하던 걸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야구공은 어떻게 저렇게 시원한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해설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야구공을 자세히 살펴보렴. 온통 실로 꿰맨 상처가 가득하지? 바로 그 상처 때문에 보통 공보다 더 높고 멀리 날아가는 거란다. 이제 알겠지? 네! 해설가의 말은 소년에게 마법 같은 희망을 선물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두를 닦지만 내일을 위해 더 열심히 사는 거야. 자신의 불우한 환경을 탓하지 않고 오히려 밝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 훗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한 소년. 상처난 야구공이 더 높이, 더 멀리 뻗어나가듯 상처투성이인 삶이 그로하여금 소외받은 사람들을 더 많이, 더 깊이 이해하는 초석이 되었던 겁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1년에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그가 바로 제7대 UN 사무총장을 지낸 가나의 코피 아난입니다. 그에게 불우한 어린 시절은 지우고 싶은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품을 수 있도록 넓은 가슴을 갖게 한 성장의 매듭이었습니다.